아이, 대체 언제 오는 거야? 아니, 혹시 아저씨한테 무슨 일이 생긴 게 아닐까? 시계를 만들어 보는 거야. 장윤씨, 너는 절대 시계를 만들 수 없게 될 것이다. 작은 바늘은 참을 가리키고 긴 바늘은 팁 위에 가리키며 셋이 뒤틀린 역사를 바로 잡아. 됐다! 나한테 맡겨! 여기는 어떤 저주 때문에 망가진 역사가 있을까? 자또! 이게 무슨 소리지? 이게 무슨 상황이야? 제가 저번 달에 곡식을 내면 이번 달엔 곡식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이번 달에도 곡식을 거두신다면 저랑 제 가족은 뭘 먹고 살란 말씀이십니까? 저번 달 곡식은 저번 달, 이번 달 곡식은 이번 달. 서로 다르지 않느냐? 하오나, 사또가 분명 저번 달에 이자를 더 이상 받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내가 그런 말을 언제? 기억이 잘 나지 않는구나. 아, 사또라는 사람이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 이런 나쁜 사람. 어찌됐든 내일까지 내가 말한 대로 하지 않으면 너뿐만 아니라 너희 가족들도 큰 벌을 받게 될 줄 알아라. 알겠느냐? 아이고, 사또. 저기요, 사또. 넌 누구냐?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 사또가 잘못한 것 같은데 약속은 지키셔야죠. 아저씨, 분명히 저번 달에 곡식을 내면 이번 달에는 곡식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말한 거 맞죠? 예, 분명 사또가 그렇게 말씀을 했죠. 근데 누구신데 저를 도와주시나요? 혹시 암행어사? 암행어사? 아니요, 저 그냥 지나가던 사람인데요. 암행어사도 아닌 놈이 감히? 여봐라! 이놈을 당장 잡아라! 잡아요? 일단 도망가야겠다. 여기까지는 안 쫓아오겠지? 근데 암행어사가 뭐지? 주라기 캅스한테 물어봐야겠다. 주라기 캅스! 루이야, 무슨 일이야? 코아, 아까 나쁜 사또한테 당하는 백성을 구해주려다가 나도 잡힐 뻔했어. 맞아, 조선시대에도 나쁜 관리들이 있었어. 근데 그걸 잡기 위해 암행어사가 있을 텐데 이 마을에는 안 왔나? 아, 암행어사. 아까 사또도 나한테 암행어사냐고 물어봤는데, 우와, 암행어사가 뭐야? 조선시대에 임금의 명령을 받아 나쁜 짓 하는 사람을 혼내주고 백성들의 어려움을 살펴 돌봐주는 사람을 말하는 거야. 암행어사는 마표라는 신분증을 들고 다녔어. 사또의 나쁜 짓을 막는 사람이면 지금 나타나야 되는데 어디 있는 거야? 혹시 백성들을 괴롭힌다는 소식을 듣고는 오시지 않았을까? 얼른 관하러 가보자. 응. 이 마을의 사또가 백성들을 괴롭힌다는 이야기가 있었지. 내가 물건을 잘 챙겼나 확인을 해봐야겠어. 임금님이 주신 서신인 봉서, 시체를 검시할 때 쓰는 유척, 자세한 임무와 파견 지역이 적힌 사목, 그리고 가장 중요한 암행어사의 신분을 알려주는 마패 잘 챙겼군. 백성들을 괴롭히는 나쁜 사또 기다려라. 이 박어 사각한다! 넌 또 누구냐? 이 마을에서 백성들에게 곡식과 돈을 뜯어내는 나쁜 사또가 있단 말을 듣고 왔다.
왜? 네가 암행어사라도 되냐? 그렇다. 암행어사 출! 마패를 넘치는 나쁜 사또들에게 벌을 줄 수 없는 세상을 만들어 혼란스럽게 만들 것이다. 마패야, 사라져라! 뛰어! 어? 그건 또 뭐냐? 그거 가지고 뭘 하려고? 난 분명 마패를 꺼냈는데? 내 마패 어디로 간 거지? 요즘 왜 이렇게 암행어사인 척 하는 놈들이 많은 건지. 그만아! 이놈을 당장 잡아다 감옥에 가둬라! 안 돼! 그러게, 왜 거짓말을 해서. 혹시 저분이 진짜 암행어사가 아닐까? 데스엘의 저주 때문에 마패가 사라진 것 같아. 그럼 얼른 저분을 도와주러 가자. 응. 내가 어쩌다 여기에 갇히게 된 걸까? 코아, 너 말대로 저분의 머리 위에 뭔가 보이는 것 같아. 정말이네? 내가 주라기 커맨더로 확인해 볼게. 응. 미션. 마패에는 어떤 동물의 그림이 그려져 있다. 그 동물은 무엇일까? 마패에는 무슨 동물이 그려져 있지? 양과 개는 너무 귀여워서 아닌 것 같고. 아, 호랑이! 역시 호랑이인 것 같아. 정답은 3번 호랑이! 어? 어떻게 된 거지? 루이, 마패에는 호랑이가 아니라 말의 그림이 그려져 있어. 말이? 왜? 마패는 신분을 나타낼 때도 사용을 했지만 말을 빌릴 수가 있도록 만들어진 거거든. 마패에 그려진 말의 수를 빌릴 수 있는데 왕은 10마리, 세자는 9마리, 암행어사의 마패에는 보통 2마리에서 5마리의 말이 그려져 있어. 아, 그렇구나. 그럼 다시 문제를 풀어볼게. 마패에는 말이 그려져 있다고 했지? 정답은 4번 말! 됐다! 잘했어, 루이! 종이에 마패가 있어! 역시 데스엘의 저주였어! 나한테 맡겨! 주라기 컵스! 주라기 에볼루션! 오? 마패가 여기 있었네? 이번엔 제대로 암행어사 출동요! 제가 암행어사님을 못 알아뵀습니다. 죄송합니다. 넌 나한테가 아니라 백성들한테 사과를 해야 한다. 앞으로 백성들을 괴롭히지 않겠다고 약속해라. 아유, 그럼요. 다시는 절대 괴롭히지 않겠습니다. 좋다. 한 번은 넘어가 주지. 단, 지금까지 백성들에게 빼앗았던 돈과 곡식들은 모두 돌려주어야 한다. 네? 혹시 불만 있느냐? 네! 리요? 없습니다. 호아, 네 덕에 잘 해결했어. 고마워. 아니야, 루이. 네가 잘해서 그래. 마패다! 루이야, 고생했다. 타인북에도 마패가 돌아왔어. 아니에요. 아, 그럼... 아직도 사라진 역사들이 많아. 또 가야 한단다. 역시 그렇군요. 잘 부탁한다. 네. 오늘의 히스토리.
암행어사와 마패. 마패를 들고 다니며 나쁜 사또를 혼내주는 암행어사. 어떤가요? 정말 멋있죠? 암행어사는 조선시대 왕으로부터 명령을 받고 비밀리에 파견된 관리로 평범한 사람인 척 위장한 다음 백성을 괴롭히는 나쁜 사또들을 혼내주는 사람이었어요. 암행어사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인 마패. 마패는 말을 빌릴 수 있었지만 암행어사를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이었어요. 암행어사가 나타날 때 마패를 보여주며 그들은 큰 소리로 암행어사 출두요! 라고 외쳤답니다. 비밀 요원 암행어사!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마패! 오늘의 스토리 히스토리 끝! 조선시대엔 제대로 된 지도가 없었나? 호수가 어디 있다는 거야? 거기 물 한 방울도 안 보이더구만. 야, 누가 좀 도와줘.